자, 그래서 민주의 챕터 마지막이네요. 자, 이제 인칭 대명사하고 비동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고요. 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 문제 맞았어요? 틀렸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설마?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가 풀이한 게 맞았었냐 틀렸었냐 이거 묻고 있는데요. 맛 뭐? 맛소금이라고? 뭐? 응? 맞았어? 네가 고른 답이 몇 번이길래? 4번 골랐어? 오케이, 그럼 얘가 여기 못 들어가?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여기 왜못 들어가는지 얘기해주세요. 이, 뭐, 얘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다. 근데 그 대답에게 뭐, 1, 2, 3, 1, 2, 3, 5는 되는데, 4번이 안 되는 게 설명을 해줘야지. 어? A가 뭘 했어요? Hello, how is it going? 해석해주면 될것 같다. Hello, how is it going? 뭔 소리야? 안녕, 어떻게 지내니?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고 How about you는 무슨 뜻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엔 안부 물었으니까 안부 대답이 돼야 되겠죠? I'm fine, great, alright, not so good. 이 중에 1, 2, 3, 5는 다 안부 대답하는 건데, 그치? 그 중에 안부를 물었을 때뭐잘 지낼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못 지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잘 지내는 건 동그라미, 그냥 그런 건 세모, 못 지내는 건 X로 표시해 볼까? 그래서 fine은 great는 alright은 not so good은 not so good 뜻이 뭔데? 좋지 않다라는 건 뭔데? 세모야, 세모는 좋지 않으면. Not so good. 뭐하고 똑같아? Bad. 좋지 않아. 나빠. 이 뜻이죠. Pretty. 그렇죠. Pretty는 못 들어가지. 그치? 근데 여기 좀, 이거 고쳐주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고쳐주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죠. Pretty good. 자, 그래서 Pretty. 1번하고 2번 얘기했어요.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있고 꽤란 뜻도 있는데 pretty good은 그러면 꽤란 뜻일 때 무슨 시라 했어요? 왜 어찌시라 했죠? 예쁜이란 뜻일 땐 어떠시죠? 잠깐만요. 선생님이 체크 표시한 문장은 문장 세번 쓰고 뜻한번 써주세요. 오케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 그럼 답은 몇 번인데? 5번이 답이야? 그럼 1, 2, 3, 4는 똑같아? 1, 2, 3, 4, 좀 읽어보세요. 이름, 영어 공부하는데 자꾸 뭐 한글 말합니까? 영어로 읽어주세요. 제가. How is it? How is everything? 또. How are today? How are you doing? How is everything? 뒤에 내가 뭐 넣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How is everything? 아직도 모르고 있네. 뭔 doing이야, doing은. 모든 일이란 뜻이고, 진행 중인,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 중이니. How are you? 뒤에 넣을 수 있는 건? How are you doing? 어떻게 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going? 그래서 얘는 안 묻는 거고 How is the weather는 무슨 뜻이야? 날씨.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대화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물어봤는데 요 맞았어 틀렸어? 맞았었습니까? 틀렸었습니까? 아이씨 맞았었습니까? 틀렸었습니까? 여기 안 할 거야? 응? 틀렸었어? 뭘 골랐었길래 틀렸어? 어? 얘를 골랐어? 어? 어? 몇 번을 골랐었는데 애초에 틀린 거. 아, 맞았었다고? 응? 맞았었어? 그럼 몇 번 골라서 맞았는데? 몇 번 골라서 맞았었는데 그쵸? 대답이 없으니까 재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맞았었어? 틀렸었어? 맞았었습니까? 틀렸었습니까? 어? 맞았었어? 몇 번 골랐는데 그러면? 2번 골랐다고? 그럼 얘가 왜 안 어울리는지 난 설명 좀 해줘. 여기서부터 그럼 해석하면 되겠다. A가 쭉 읽어 이제 얘 빼고 읽으면 되겠네. 그래서 A가 뭐래? Jenny. 그랬더니 B가 이걸 읽으면 되냐? 어? Nice to meet you. I'm Carl. I'm Carl. 그럼 Nice to meet you too. 예, 그럼 얘가 왜 빠져야 되는지 해석해봐. 이건 뭔 뜻이고? 자기 자신을 해석해달라고 해석.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내가 해석 다 해주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1번, 맞았어, 틀렸어. 몇 번이 답인데? 왜? 이거 왜 잘못 연결됐어? 뭐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 읽어봐, 제발. Expensive. 그러면 저렴한은 뭔데? 몰라요? 어? 스펠링이 뭔데? 스펠링. 다 재점검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거 맞았어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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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답은 뭔데? I부터 읽어야지 I'm interested in Interest? 스펠링이 뭔데? I-N-T-E-R E-S-T 어, 뭐야, 애초에 왜 틀렸는데? 여기 뭐 썼는데? Interesting. Interesting 썼어? 어, 왜 얘는 안 되고 얘가 답인데?
뭐 뜻이 뭐안 어울리기 때문이겠지 뭐. Interesting은 뭔 뜻이야? 뭐라고 설명했던데, 그치? 흥미를 느끼게 하는이라 했어, interesting은. interested는 뭐? 흥미를 느끼는이라고 했어. 둘다 무슨 시야? 어떤 시인데,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거야. 내가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야. 내가 사람들을 웃기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들고 있는 거야.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야. ING형.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는 뭐라고 그랬어? 재미있는 영화? Interesting movie. 영화가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ING형 한다 했어. ING형. Interesting movie, interesting story, interesting game. 그러면 내가 interesting 게임을 하고 I am interested가 된다 했어. 둘다 어떤 시인데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맛 틀렸어. 맞았어? 그럼 뭐한 말인 거 놓고 읽어줘.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뭔 소린데? Let me introduce myself. I'm 수진. 내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도대체 뭔데? 내가 let me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는데요. let me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럼 let me introduce 뜻이 뭐야? introduce myself는 무슨 뜻이야? 내 자신을 소개하다고. 그러면 let me introduce myself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렛미 뒤에 하다시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뭐뭐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안 그랬나요 아까? 어? 그럼 let me go는 무슨 뜻이야? 그럼 let me introduce는? 그래 뭔 소개를 아까 뭐라 그랬더라? 제가 소개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을.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Let me introduce 대신 쓸수 있는 거. 바꿔 쓸수 있는 거 하나 기억 안 나요?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해도 될까요? 뭐 이러고 된다 안 그랬나?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런 거 학교에서 초딩들 다 배우는데 그치?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제가 가도 될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한대? 뭐? Do I go? 내가 가니? 내가 가는 건가? 묻는 겁니까? May I go? 이런 거 혹시 안 배웠어요? 어? May I go? May I go home? 뭐 이런 거안 배웠습니까? 어? May I play computer games? 뭐 이런 거안 배웠어요? May I? 안 배웠어? 배웠어. 그래서 let me introduce myself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래? 응?
뭐 이래갖고 한 3년 걸리겠다. 재점검 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Let me introduce myself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어디서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알아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기소개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 Let me introduce myself 이외에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얘가 뭐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비가 I'm alright.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그랬더니 Very well, thanks. 근데 thanks란 말을 왜 넣었을까? 뭐가 고마운데? 도대체 뭐가 고맙다는 거지? 안부를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거죠. 아 진짜 표현을 안 하니까 많이 모르는 거 같아. 올바르게, 올바르게 배열해서 읽어주세요. 제이콥 그랬더니 헬로 제이콥 마이 네임 이즈 리나 그랬더니 플레이스 투 미트 유 리나 오케이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좋죠. 어? 좋다. 좋다? 이거 무슨 시예요? 그래요? ED형 ING형 이런 용어 혹시 기억 안 나요? 나는 수학에 관심 있다. I'm interested in math. Interested 할 때 끝에 뭐로 끝나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Pleased의 뜻은 뭘까요? 기쁜이죠, 기쁜. 여기 생략된 말이 뭐예요? 기쁘다며 누가 기쁜데, 누가. I am pleased. 내가 기쁘다. 왜? To meet you. To meet you. 어? 투 뒤에 하다시네? 몇 가지 뜻? 2D에 하다시 보면 네 가지 뜻 중에 하나 아니에요? To meet you. Meet you는 무슨 뜻이야? 너를 만나 다. To meet you의 네 가지 뜻. 너를 만나는 것. 너를 만나서. 너를 만나기 위한. 너를 만나기 위하여 중에서 여기서 뭔 뜻이야? 너를 만나서 기쁘다. I am pleased.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에 못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3번? 5번. 5번? 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왜 못 들어가요? She. 여기 is로 한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못 들어가는 거 여기 못 들어가는 건 뭐예요? His children 얘 왜 못 들어가요? 안만 길어봤자 얘가 이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얘를 좀 고쳐주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고쳐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His 뭐? His child겠지. 얘는 child고 얘는 children이고 여기에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됐고 여기에 I는 E 됐네요. I, E 어중에서 얘는 그래서 뭐? 어떻게 읽는다고? Children. 얘는? Child. His child였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child가 children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불규칙 복수형이라 그럽니다. 왜 불규칙 복수형이라 그러죠? 불규칙 복수형이 있으면 규칙 복수형도 있겠네. 규칙 복수형은 뭔데? S나 ES 붙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입에는 우리 거야. 디스 이즈 보트 이즈 아워즈? 디스 보트 이즈 아워즈. 여기 도대체 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디스 이즈 보트래? 맨날 디스만 나오면 디스 이즈야. 오케이, 그러면 아워즈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래요? 소유격 대명사. 오케이, 그러면 소유격 대명사면 두 개로 뽀갤 수 있지 않나? 아워즈를 둘로 뽀개면? 위. 위? 보트. 위. 위. We are both. 누가다가 만들었는데? 누가 우리가 뭐다? 보트다. 우린 보트야. 사람 아니야. We are both. 이상하지 않냐? We면 여러 명인데 이렇게 해야 될까? W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격?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보트 몇 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쓴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안 됐어? 아 얘가 자꾸 이러네. 니가 두 장을 한꺼번에 보내갖고 10번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10번 풀이 시작. 10번 풀이 시작. 뭐라고?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그랬더니 No, they aren't. 뭐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No, they aren't. 뭐라고? My parents. Aren't my parents. English teachers. 와, 정말 이상한 대화 단지. 너의 부모님이 영어 선생님이 아니야. 그들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야. 애초에 부모님도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와우. 뭐? They aren't 뒤에 뭐? English teachers. 그 사람. 11번도 풀이 해볼까요? Are you and Maria pianist? 그랬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Pianist. Yes, we are. Yes, we are. 붙일 거야? Yes, we are pianist. Okay.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think? Yes, it is. It is. Horse. 뭐. Horse. Horse. 루트야. Horse. 확실해? 네. 오케이, 그럼 이제 해석해 주세요. 너와 마리아는 피아니스트니. 그랬더니? 여기 어디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아니스트면 피아니스트 한 명이야, 두 명 이상이야. 요거 이런 거 무지하게 따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뭔 소리야? 이것은 너의 시스터의 뭐 물어봤더니 그래 맞아. 그것은 그녀의 것이야. 오케이,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둘러 보게 해주세요. 스웨터 몇 벌이야 지금? 한 벌.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대시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 이게 대시 이것이면 디스는 뭐해 그러면? 아, 저것은 너의 시스터의 스웨터니라고 물었습니다. 뭐 이것이야 이것은. 오. 그다음에 13번. 그래서 쓰임이 나머지 내과 다른 건 몇 번인 거예요? 몇 번? 아, 3번. 3번이다? 왜 그래요? 지금 히스에다가 다 밑줄 꺼놨네? 오, 똑똑한데. 이건 뭐 뜻이야? This is his lotion. 이것은 그의 로션이다. 무슨 격? 소유 격. I like his bright smile. 뭔 소리야? 좋아한다. 그의 뭐? I like his bright smile. 난 그의 브라이트 스마일을 좋아한다. 오,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C는, 3번은 It's not my cup, it's his.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의 것이야? 그럼 둘러보게 해줘. Harry misses his parents. What's that? Right. 두 개나 걸렸잖아, 그치? 브라이트도 뭐. 그치? 미스에 또, 단어를 다 했는데, 그치?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재점검할 것들하고 14번 뒷부분 준비해서 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 잘했어요. 청취도가 좋네요.